안녕하세요. 월드팩토리 박수호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 볼 제품은 크리얼리티의 3D 프린터 SLA 타입의 3D 프린터입니다. 구성은 이렇게 코드가 하나 있는데 중국산 들어오다 보면 이런 코드가 되게 얇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런 코드가 지금 굵게 들어왔는데 꽤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브러쉬도 있고 육각렌치도 있고 매뉴얼도 있고 메모리 이렇게 그리고 매뉴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P폼이죠? 요게 있고 앞에 스펀지로 커버가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에 쌓인 게 이렇게 있는데 한번 떨어! 이렇게 빼면 됩니다. 비닐은 버리고 얘를 이렇게 집어넣고 살짝 풀면 이거 쏙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조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조이면 되고 얘도 조이면 됩니다. 다 풀러서 헐렁하게 이거 세팅이 되도록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똑 떨어지죠? 위아래로 상하좌우 이렇게 다 움직여요. 이 상태에서 놓고 근데 요 아래로 최하단으로 내려서 맞추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요 리뷰를 마치겠고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얘하고 친구인 제품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광경화기인데 보통 SLA를 뽑고 나면은 거기에 묻어있는 애들을 경화를 시켜야 돼요. 경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UV 광경화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헝그리 하신 분들은 햇볕에 노출해 놓으면 경화가 됩니다. 말리면 돼요, 그냥. 이거는 애니큐빅 제품이고 회사가 다르죠? 아, 여기에 세척 장비하고 경화 장비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아주 좋네요. 자, 요거는 세척 장비예요. 뭐 통돌이 세탁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보면 요런 챔버가 하나 있고 안에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는 통돌이 세탁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막혀 있는 거죠. 이거 자석으로 이렇게 윙윙윙 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요 챔버를 여기 물건을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옛날에는 이게 막 이렇게 쉐킷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코드가 하나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중국식 그 코드예요. 하여간 굵기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굵어야지 국산. 이건 중국형.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또 커버가 있고 여기 이제 UV LED 커버죠. 그리고 여기 또 커버가 또 하나 있고 야 이거 커버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중국은 인력이 좀 많이 싸니까 물론 요즘도 많이 인건비 올라서 문제인데 네, 이렇게 제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예 이렇게 들어가 여기 들어가도 다섯에 찰싹 붙습니다. 요건 필름인데 요 하단부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딱 여기 놓고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죠, 얘가. 하면서 다른 거는 옆에 거울이 있는 것도 있어요. 거울이 없는 대신에 얘는 턴테이블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새로운 발견이네요. 이건 위에서 이제 빛이 때려줘 가지고 위에서 조사를 해서 경화시키고 옆에서도 조사하고 밑에서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조사하고 나중에 요거는 경화할 때만 쓰고
세척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는 요거를 빼놓고 요걸 딱 빼놓고 요건 이제 자석. 와, 이 자석이 붙네요. 자석이 있으니까 자석이 이렇게 탁 들어가서 탁 붙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챔버도 일단은 지금 당장 쓸게 아니니까 요건 간단하죠. 이건 뭐 고정 자체가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시간 타이머 그냥 돌려가지고 그냥 시작 이러면 그냥 됩니다. 그러니까 대신 이 UV 라이트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직접 빛을 보면은 그 망막이 손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빛을 보면은 절대 안 되고, 작동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우징을 딱 덮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 센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센서가 아마 바뀌지 않으면 작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요거 이런 것을 추가해서 나오면은 빛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에 또 세척할 때는 만약에 이게 그 3D 프린트물이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넣는데, 여기 이제 몇 밀리리터 넣게 돼 있죠? 이거 물을 넣는 게 아니에요.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집어넣어가지고 세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뭐지 근데? 뭐 약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부딪혀서 부러질 것 같은 거, 요런 애들을 이쪽에 묶어놓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요 배드 상태에 그대로 여기 꽂아가지고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한 애들 있잖아요. 아주 얇은 거. 그런 애들은 막 그냥 넣어놓으면 이게 뒹구룩뒹구룩뒹구룩뒹구룩 하면 이제 통돌이 세탁기다 보니까 부러질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여기에 묶어놓고 이렇게 쓰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품 구성과 리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요 제품이 필요하시면 온라인에 올라와 있으니까 온라인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요거를 직접 사용해보고 사용 후기에 대한 리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오늘 두 가지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좀 작아요. 그래서 한번 좀 애니큐빅 제품은 똑같은 브랜드는 아니지만 좀큰 제품을 한번 사서 두 개를 한번 나중에 비교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월드팩토리의 박서였습니다. 다음 컨텐츠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ㄴ 되어 있는데, 이게? 악기로도 써도 될것 같습니다. 북소리가 나네요.